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풀려나가게 하는 비법, 뭐 방법, 방법. 뭐 아니면 또 부부관계 뭐또뭐 방법, 비법 이런 것들이라고 있겠지만, 가장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, 시기적으로 어떻느냐,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연적인 부분. 어떻게 인연이? 인연. 예, 인연. 인연이? 인연적인 부분. 인연이 있나요? 그럼요. 인연이 있죠.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, 궁합, 부모, 부부 간의 궁합도 있지만, 부모, 자식 간의 궁합. 또한 살. 살을 날리는 거예요, 살을. 살이 꼈다, 안 꼈다, 어떤 살이 있느냐, 없느냐, 그런 부분.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, 아마 무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, 어느 시기부터, 좀 거기에, 나 나름대로 관심도 있었고, 또좀 트였다고 할까요? 선생님이 그러면 가장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인연이라고 말씀을 좀할수 있겠네요. 네네네네. 인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좀 위험할 수 있나요? 그렇죠. 물론 그 인연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.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머리, 마음 따로 만나지 마. 일단 정이 들거나 하면 남들이 주위에서 다 말려도 그죠, 안 보이죠. 안 보이죠. 그거밖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만나야 될 인연이고 만나도 괜찮은 인연이고 그렇다면 설사 그 사람이 어느 뭐 요새는 품명이 남자 여자를 어떤 인연을 본다고 하면 그냥 풋사랑 아닌 이상에는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되죠. 그 그죠.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. 집에 돈이 있나 없나. 그렇죠. 뭐 그런 배우 이런 아는 거. 고민이 있을 거예요, 그럼요. 더불어 잘 만나면 더불어 내가 왕이 되는 거고 여왕 되는 거고. 근데 정작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날 경우에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.